물에 빠뜨리면은 뜨니까 건져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원더키덕할 최우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폰을 두 개를 가져왔는데 사실은 빌려왔어요. AGM이라는 데서 러기드 폰을 한국에 출시를 했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에 출시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또 제가 이런 러기드 폰 같은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러기드 폰에서 쿼드 스피커 본 적 있어요? 못 보셨죠? 저도 못 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는 AGM A9이에요 뒤쪽에 사양이 간단하게 써있죠. 5.99인치 FHD 플러스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거 왜 화면 겹쳐있냐? 18대 9인데 겹쳐있어. 스냅드래곤 450 출시는 좀 돼가지고 스냅드래곤 450이죠 그리고 4기가 램에 32기가나 64기가 스토리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얘는 32기가 스토리지고 당연히 마이크로 SD 카드로 확장은 되고요. 안드로이드 8.1 5400mAh 배터리, 퀵차이 3.0 지원하고, 제일 중요한 건 쿼드 스테레오 JBL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열어봅시다. 여기에 전면에 사운드바이 JBL이라고 써있죠. 옆에다 꺼내놓고요. 이건 매뉴얼인 것 같죠? 매뉴얼이 있어요. 빌트 투 인듀어라고 써있네요.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파나봐요. USB-C 케이블이 있고요. 타입 A에서 C로 나가는 케이블이 있고, 충전기가 있고요. 충전기가 퀵차이 3.0, 충전기가 동봉되어 있고요. 이건 캡이네요. 이거는 정황상 USB 포트에 끼우는 것 같은데 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USB-C에서 3.5mm 이어폰 잭으로 가는 어댑터가 있고요. 그 말인즉슨 여기에 3.5mm 이어폰 잭이 없다는 얘기겠죠. 구성품은 이 정도고 본체를 보도록 합시다. 경고, USB 포트는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USB 포트 덮개를 확인하고 사용하십시오. 물에 닿았던 달만 그렇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경고 문구인데, 이게 본체예요. 이게 본체인데, 일단 전원을 넣으면서 설명을 합시다. 위쪽에 리시버가 있고요. 전면 카메라 16메가픽셀짜리 전면 카메라가 있고요. 5.99인치 FHD 플러스 IPS 패널이고, 오른쪽엔 전원키, 그리고 여기에는 핫키가 하나 있네요. 아마 원하는 앱으로 하든지 그 무전기 푸시드 토크로 연결을 하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황상 러기드 폰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이쪽에는 듀얼심 카드 슬롯이 있는데, 듀얼심이랑 마이크로 SD 카드를 여기다 꽂을 수 있죠. 왼쪽에는 볼륨 버튼이 있고, 여기에 버튼이 하나 또 있네요. 핫키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에 또 있네요. 그렇다면은 하나는 핫키고 하나는 카메라 키일까요? 그거는 전원을 켜고 확인을 해보죠. 위쪽에는 그냥 마이크만 있고요. 아래쪽에는 USB-C 포트랑 마이크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러기드 폰이면 3.5mm 이어폰 잭을 빼는 일은 별로 없는데, 이 친구는 특이하게 빠져있네요. 대신에 뒤쪽에 쿼드 스피커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사실 스피커 개수만 보고 소리가 어떤지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죠. 카메라 있고요. LED 플래시 있고요. 지문인식 센서 있고요. 그 정도입니다. 구성 자체는 별로 특이해 보이지 않는데, 이 친구는 상당히 묵직하네요. 뭐 IP68 방수방전에 뮤스펙 인증까지 돼 있다 보니까 러기드 폰들은 전반적으로 좀 무게가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한데, 이 친구는 그 중에도 유별나게 무거운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합니다. 무게 242g입니다. 야, 한무게 하는구나.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무겁네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전원이 켜졌고, 인터페이스는 그냥 구글 순정 같아 보이네요. 구글 순정에 굉장히 가까워 보입니다. 이렇게 당기면은 요 앱 서랍이 뜨고요. 뭐 그래요, 별로 특이할 만한 건 없습니다. 아, 당연히 국내 정식 출시가 됐기 때문에 3사가 다 지원이 돼야 국내 정식 출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KT, SKT, U+까지 플러스 걔네 알뜰폰들까지 다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고, VoLTE까지 지원을 하고요. 근데 번역이 되다만 부분들이 있군요. 듀얼 카드에 모바일 네트워크 이런 거는 번역이 똑바로 안 돼 있네요. 이런 사소한 거에서 국내 정발을 했으면 좀 잘 맞춰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패널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장갑 모드가 있습니다. 장갑을 끼고도 조작이 된다는 얘기겠죠. 러기드폰들 많이 들어가 있는 기능이기는 한데, 그리고 이 버튼의 정체는 뭘까요? 이건 뭐야? 카메라 켜지나? 아, 그렇네요. 카메라가 켜지고요. 그럼 너는 뭐야? 음악이 켜지니 설마? 아니네, 구글 어시스턴트가 켜지네. 정황상 요거를 바꿀 수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것은 또 없습니다. 접근성에 있지도 않고요. 있습니다. 뭐야? 이거 있습니다. 뭐 이건 뭐지? 도대체 원문이 뭐였을까? 잠깐, 나 너무 궁금하다. 이거 원문이 뭔지 영어로 좀 넣어보자. 센서 세팅즈예요. 센서 세팅즈를 어떻게 번역하면 있습니다가 되는 거지? 정말 신기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쿼드 스피커. 사실 일반 폰에서도 쿼드 스피커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러기드 폰에서는 더더욱 어렵죠. 러기드 폰에서는 이제 뭐 소리가 커야 되니까, 이제 작업 나가가지고 소리가 커야지 내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소리가 큰 거는 많이 있는데, JBL 튜닝한 쿼드 스피커를 넣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게 숫자만 많은 걸 수도 있으니까 소리가 어떤지 한번 들어봅시다. 뭐지? 생각보다 괜찮은데? 소리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휴대폰에 있는 것 치고는 베이스도 괜찮고요. 디테일도 나쁘지 않고요. 의외네요. 사실 스냅드래곤 450이라는 숫자를 처음에 보면은 나머지들이 다 구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약간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설마 너 카메라도 멀쩡하냐? 뭐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자체는 했어요. 왜냐면 스펙을 보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소니 IMX486이에요. IMX486이면 기본은 하지 않을 거라는 뭐
살짝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리고 FM 라디오가 있어요. FM 라디오가 있는데 요거 읽어보니까 안테나 없이도 된다고. 아 진짜네? 아 요거 킹작권일 수 있으니까 끕시다 일단. 그 FM 라디오가 들어가 있는 폰들은 많죠. 요즘에 우리나라도 재난방송 같은 것 때문에 FM 라디오가 DMB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DMB는 빠지는데 쫓겨났는데 FM 라디오는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부분 다 이어폰을 끼워야 돼요. 특히나 이제 이 이어폰 잭이 없어지면서 USB-C 이어폰을 들고 다니는 분들은 잘 없다 보니까 이걸 사실 쓰기가 어려운데 얘는 안테나가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역시 이 정도 크니까 이것저것 때려박기가 쉬운가 봅니다. 이제 혹시라도 공공장소에서 트는 분들이 늘어날려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충전돼요. 퀵차지 3.0 지원하고 지원하는 충전기도 들어가 있고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거 배터리도 크거든요. 5400mAh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전력 칩셋인데다가 해상도가 높지도 않고 순정에 가까운 안드로이드고 용량은 크고 그래서 배터리 자체도 오래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지금은 개봉기니까 여기서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워낙 이제 러기드 폰이니까 나머지가 후져도 되겠지라는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는 좀 놀라게 되네요. 저게 AGM A9이고요. 얘는 사양을 많이 보는 분들이 조금 더 만족하실 만한 모델이에요. AGM X3인데 이것도 뒤에 설명에 써있죠. IP68 방수 방지, 밀스펙 인증 이런 거는 똑같고요. 대신에 스냅드래곤 845입니다. 855655가 됐으니까 출시된 지 2년 정도 됐는데 워낙 플래그십 칩셋이었다 보니까 기본은 해주죠. 그리고 얘는 듀얼 카메라고요. 대신에 이것저것 넣어서 그런지 배터리는 좀 줄었어요. 5400mAh였는데 얘는 4100mAh입니다. 대신에 6기가에 64기가, 8기가에 64기가, 8기가에 128기가, 8기가에 256 6기가까지 용량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얘도 마이크로 SD카드로 확장은 되고요. 뒤쪽에 실이 있으니까 뜯어 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사운드 바이 JB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쿼드는 아니고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입니다. 사실 뭐 스피커가 쿼드까지 있을 필요는 없는데 제가 쿼드여가지고 괜찮은 건지 JBL이 튜닝한 이쪽 스피커가 괜찮은 건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숫자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튜닝을 잘 해놓은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 어떻게 빼는 게? 요즘 빼는 거 참 못한다. 이쪽에는 또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여기에 또 USB-C에서 3.5mm 이어폰 잭으로 가는. 왜 이거 다 흰색이니? 니네 폰들 다 까만색인데 왜 이게 흰색일까? 제일 까만색으로 넣기 좋은 그건데. 에이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USB 캡이 있네요. USB 포트를 막는 캡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도 USB-C에서 타이웨이로 가는 케이블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퀵차지 3.0을 지원하는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게 상대적 고사양 모델 X3입니다. 왜 사양이 더 낮은 친구가 A9이고 이게 X3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디자인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앞쪽에 5.99인치 FHD IPS 패널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 오, 얘는 킬 때 진동이 다르다. 진동 모터가 얘가 더 비싼 걸 썼나 봐요. 진동이 저는 그냥 붕붕붕 하고 울렸는데 얘는 뻥뻥 하고 울렸어요. 말로 설명하려기 힘들다. 앞쪽에 리시버 있고요. 전면에 20메가픽셀 전면 카메라 화소도 더 높아졌죠.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 듀얼 심카드 슬롯하고 마이크로 SD 카드 여기로 하나로 넣으시면 되고 여기에 얘 카메라 버튼이 있는데 비싼 거라 그런지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볼륨 키가 있고요. 이쪽에 또 얘도 아마 구글 어시스턴트겠죠. 그리고 여기에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네요. 특이한 조합이네요. 보통은 스피커를 갖다가 이렇게 하죠. 앞에 두 개를 못 넣을 것 같으면 아래에 하나 위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굉장히 의외로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뒤에 이렇게 있으면 보통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소리가 이렇게 좌우로 분리가 되어 스테레오 효과가 확실히 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덜 비싼 아이패드들처럼 가로로 잡았을 때 사실 이 음분리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지 아닌지는 들어보기 전까지는 모르겠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처음 키니까 설정을 하자 그러네요. 기본 값으로는 영어지만 한국어 하면은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뜨죠. 이거는 안드로이드 순정이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여가지고 뭐 이 폰이 특이한 거는 아닙니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한다고 갑자기 막 말투가 뭐 북한식으로 변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건 로켓이 있어야 되는 거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패턴 핀 별번호 나중에 합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지문인식 센서 있고 안면인식 잠금해줘도 얘는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설정을 하고 엔드 유저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이렇게 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 물건을 팔 거면은 이런 거는 번역을 다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설정을 완료했고요. 화면을 조금 밝게 해서 봅시다. 얘도 디스플레이가 괜찮네요. 의외네. 러기드 폰들 화면 구린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화면이 상대적으로 괜찮으면은 제가 놀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순정에 가까운 안드로이드 8.1인 것 같아요. AGM Tools라는 게 있네요. AGM Tools는 뭘까요? 컴파스, 루페, 플래시라이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러기드 폰이니까 좀 현장에서 많이 쓸 가능성이 높겠죠. 혹은 저같이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쓸만한 도구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거 러기드 폰의 핵심 기능인데 번역을 좀 이런 거는 최소한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튼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마이 파일즈, 너는 FM 라디오가 없니? 얘는 FM 라디오가 없나 봐요. 굉장히 괜찮은 기능 같은데 사실 이런 FM 라디오 같은 게 플래그십으로 갈수록 없어지는 기능이기는 하거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플래그십을 쓸 정도의 재정 상황이 되는 사람은 FM 라디오를 안 듣고 스트리밍을 듣나? 뭐 여튼 그렇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장갑 모드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번역 이상해. 개봉 후 장갑을 끼고 화면을 터치할 수
수, 뭐, 있음, 말을 마저 해야지.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길게 누르면 카메라고요. 요거 길게 누르면 구글 어시스턴트겠죠. 근데 확실히 스냅드래곤 845라 그런지 아까 스냅드래곤 450 친구보다 훨씬 빨라 보이네요. 이거는 인터페이스도 똑같으니까 공평하게 비교할 수 있겠다. 아 근데 이런 거 비교하면 안 좋아할래나?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네요. 뭔가 뜨는 게 한 박자씩 느리네요. 문자 같은 것도 아, 살짝 차이가 나네요. 뭐 못 쓸 정도로 차이가 나진 않는데 예, 그렇습니다.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거 전면에 이렇게 보니까 디자인이 마치 삼성 갤럭시 액티브 같은 느낌이 약간 없지 않아 나는데 사실 러기드폰들은 대부분 비슷한 디자인이기는 한데요. 그냥 제 느낌입니다.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얘는 고릴라 글라스 5예요. 한번 유튜브에 들어와가지고 음악을 들어봅시다. 이것도 나쁜 스피커로 갈 수는 없거든요. 기본은 해줍니다. 베이스도 있는 편이고 음량도 작은 편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쿼드 스피커엔 당할 수가 없네요. 사실 개수도 개수인데 기본적으로 얘쪽 튜닝이 조금 더 잘 됐다는 느낌이고 그리고 아까 예상한 게 맞아요. 얘가 듀얼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가로로 들고 있으니까 물론 세로로 플레이하는 게임도 있고 세로로 보는 영상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보통 가로로 보니까 이 음분리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음분리가 되기에는 얘네가 너무 가까워요. 아쉬운 부분이에요. 대신에 지금 보시면 여기 뒤에 듀얼 카메라가 있죠. 근데 사실 이 듀얼 카메라가 어떤 역할인지 제가 아직 공부를 좀 덜 했어요. 얘를 그냥 찍어보면은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그냥 심도 센서인가? 그렇네요. 심도 센서네요. 뒤에 인물 모드용으로 얘는 인물 모드가 지원이 되네요. 인물 모드용으로 쓸 수 있는 심도 센서 되겠습니다. 초광각이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얘도 사실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둘 다 기본 해주네요. 동영상 촬영은 FHD까지 되고요. 이 안쪽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같은 얘기해서 죄송한데 번역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는 합니다. 기본적인 기능 같은 거는 번역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우리나라 소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작이 빠릿빠릿하네요. 사실 스냅드래곤 845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써도 전혀 무리가 없는 칩셋이어서이기도 한데 순정에 가까운 인터페이스여가지고 더더욱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기본적인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USB-C 포트 퀵차지 3.0 지원하고요. 밀스펙 인증에 IP68 방수 방진이고요. 너는 좀 덜 무거워 보인다. 215g이네요. 215g. 이것도 결국 가볍지는 않은데 방금 전에 너무 충격스러운 무게를 봐가지고 240몇 g였죠? 그걸 봐가지고 그렇게까지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요거 둘 다 작업자로 살 수 있고요. X3 같은 경우에 스냅드래곤 845가 들어간 X3 같은 경우에는 KT랑 해가지고 KT로 가입해서 구매를 하면은 훨씬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밑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외에 뭔가를 많이 더 보내주셨는데 이건 홀스터 케이스네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찰 수 있는 이렇게 찰 수 있는 이거 막 놀리려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게 얼마나 실용 이 실용적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아재스럽다는 말을 피할 수 없다는 증거이기는 해요. 다 그 실용적이라서 하는 거거든요. 못생기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됐다. 말할수록 좀 슬퍼지네. 뒤쪽에 요게 있고요. 이렇게 홀스터가 있고 요거는 사실 정통적으로 하려면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는 않네요. 이게 딱 끼우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쓸 수 말 그만해야 되겠다. 나 스피커 구멍 두 개가 있고 이 위쪽에는 구멍이 없는데 대신에 이건 덩치가 큰 만큼 특수 기능이 있는데 뜹니다. 물에 넣으면 떠요. 다른 전화기는 방수여도 가라앉는 게 문제죠. 근데 얘는 이 위가 케이스에 뭐 에어포켓이 있는지 이게 케이스가 둥둥 떠서 쏙 들어서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떠요. 그리고 이건 X3용 플로팅 케이스인데 정식 이름은 플로팅 모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에 빠뜨리면은 뜨니까 건져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뭐 덩치가 커지니까 매일매일 끼고 다니시긴 어렵겠지만 여하튼 물에 자주 빠뜨리실 것 같으면은 플로팅 모듈을 끼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게임패드가 있어요. 러기드 폰에 쓸 수 있는 게임패드는 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정말 재밌는 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러기드 폰에 쿼드 JBL 스피커를 달질 않네. 근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케이스가. 이건 뭐야? 씨 뭐야? 아 이거 그거구나. 이 버튼 눌러주는 그 트리거구나.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화면 터치하는 거예요. 요 끝에 터치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그 버튼들이 있잖아요. 해가지고 요렇게 잡고 터치하는 건데 러기드 폰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냥 충격적인 뇌절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따가 씨. 그렇습니다. 참 오늘 신기한 거 많이 보고 가네요. 러기드 폰인데 JBL 쿼드 스피커 들어가 있고 러기드 폰인데 JBL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뭐 좀 이상한 매칭이긴 하지만 들어가 있고 스냅드래곤 845고 게임 컨트롤러 있고 굉장히 특이한 제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시한 지는 좀 됐는데 많이 팔렸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특정 업종에 계시는 분들께
필요하면은 필요했지 일반적으로 많이 팔릴만한 환경은 아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는데 재밌잖아요. 사실 뭐 요즘 폰들 사양은 좋아가지고 몇 년 써도 문제가 없지만 그 전에 뭐 먼저 깨지고 뭐 물에 빠트려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로 많이 바꾸실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도 출시한지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AGM 스마트폰 두 종을 팔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AGM A9 그리고 X3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